오키나와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. 저곳이 바로 오키나와의 핫플레이스. 한국인들의 핫플레이스. 이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 거리가 호텔들도 은근히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야 차가 오든 말든. 하이사이 고구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밤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볼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오키나와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, 가장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한 곳, 가면 목숨을 잃을 지금 마츠야마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이 마츠야마라는 곳이 진짜로 오키나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위험해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동네인데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. 렛츠 고. 이 마츠야마라는 곳이 생각보다 뭐 외진 곳에 있진 않아요. 지금 보시면 이 왼편 이쪽이 국제거리입니다. 국제거리가 있고 국제거리에서 길을 건너면 바로 이쪽 오른편에 보이는 게 그 마츠야마라는 곳인데 이곳이 진짜로 그 소문처럼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? 바로 들어오자마자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엄청 화려한 건물이 보이죠? 저곳이 바로 오키나와의 핫플레이스, 한국인들의 핫플레이스 인생술집입니다. 저 인생술집도 제가 자주 가는데 엄청 맛있고 괜찮아요 진짜. 자 이제부터 슬슬 이런 삐끼 같은 분들이 보이시죠? 예, 마츠야마가 위험하다는 거는 이런 좀 승석점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위험한 술집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렇게 유명한 것 같은데 지금 저 삐끼한테 잡힐 뻔했어. 순간 쫄음. 약간 좀 어둡기는 한데 아 지금 시간이 금요일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시죠. 이렇게 일반적인 음식점들도 있는데 잘 보시면 좀 그런 어른들의 가게들,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런 가게라든지 그런 어른들의 가게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. 오, 보이시나요 앞에? 이 앞에도 엄청 화려한 가게가 보이는데 와 엄청 나올까요? 분명 또 이걸 가다가 삐삐한테 붙잡힐 것 같은데. 와 바로 또 어른들의 가게로 저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 또 남자 혼자 해서 더 그런 걸 많이 초대를 많이 받을 거예요. 아마. 자 여기서 다시 큰 길 쪽으로 나왔는데 이 찻길을 건너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무료 안내소 라는 한 예, 글이 보이잖아요. 이건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뭐라 해야지? 그런 관광 안내소가 아니라 어른들의 가게를 소개해주는 그런 안내소입니다. 그래서 잘못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자 보십시오.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른들의 가게입니다. 저 지금 무슨 걸 고치고 있어요. 무섭습니다. 이 거리가 호텔들도 은근히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저쪽 주변이 거의 메인 스트리트인가봐요. 이쪽까지 오니까 뭐 별게 안 보이는데 올타임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299엔이래요 아 저렴하다. 와 여기서 또 뭐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인데 정말 술집은 많이 있네. 고깃집들이 많이 있네요. 남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동네라서 그런지 고기 위주의 식당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같은 마츠야마라도 아까 그 메인 스트리트를 좀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가요? 여기가 개판. 내가 바로 이 구역에 미친놈이다. 장난 아니네. 아 보십시오 여러분. 자 생각보다 위험하니까
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뭐야 차가 오든 말든 다 술 취한 거야 뭐야. 진짜 한 어깨 하시는 형님들이 많이 베이스.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달라붙진 않는데 진짜 그런 띠끼들 있잖아요. 몇십 미터씩 계속 따라오면서 끈질기게 호객행위 하는 그런 사람들. 근데 여기는 그냥 한번 말 걸고 필요 없다고 하면 바로 떨어져 나간대. 손님이면 뭐 흘러 넘친다 그런 건가? 아니면은 뭐 제가 돈이 없어 보여서 그런 건가? 네, 이렇게 오늘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 마츠야마를 진짜 아주 빠르게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? 이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 마츠야마의 이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무서움을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? 저는 진짜로 완전 쫄았어요. 그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위험했던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확실히 좀 뭐 여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.